때는 응답하라 1980. 80? 꽤 가요. 네, 많이 갔네요. 35 심수봉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춰버린 그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사람들이 모이면 하는 얘기가 그거였대요. 아, 그래서 심수봉은 살았대 죽었대? 어? 그도 그럴 것이 텔레비전만 틀면 나왔던 심수봉이 1980년부터 안 보이기 시작하더니 그 후로 4년 동안 아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완전히 사라진 거죠. 이 기사인데, 신문기사인데요. 네. 네. 탤런트, 가수, 코미디언 등 20여 명 TV, 라디오에서 사라진다. 사라진다. 여기 보면 남진 씨 얘기 나오고요. 오키 씨, 나훈아 씨, 태진아 씨, 그리고 심수봉 씨 이름이 나옵니다. 예. 이건 아마 79년 말에 있었던 네. 한 사건 때문에 네. 이렇게 된 거죠. 예. 사실 이 얘기는 많이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워낙 오랫동안. 가볍게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이야기도 아니고. 아니고. 아,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으셨죠. 굉장히 저한테도 이렇게 제 노래도 좋아하시고 따뜻하고 잘해주셨으니까 이것저것을 떠나서 저한테는 굉장히 귀하게 생각이 되는 분이셨고 그분이 그렇게 당하는 거를 보고 저는 뭐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었죠. 그쵸. 그리고 어떻게 그런 자리에 그렇게 제가 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힘든 상황으로 또 가기도 하고 참. 1984년의 봄, 이 노래가 거리에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심수봉이 돌아왔다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앨범은 불티나게 팔렸고 전국 어딜 가든 이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이제 마도로스라고 그랬지 예전에 외양천 네, 타는 네, 네. 저희 꽃꽂이 선생님이 제가 어릴 때 이제 꽃꽂이를 배웠던 선생님 계신데 그분이 남편이 외양선을 타고 다니는 마도로스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한 3, 4일 있다가 가면은 1년쯤 헤어졌다가 그러니까 외국에서 와서 여기서 다시 배를 타고 갈 때 제가 우연히 그냥 제 차로 이렇게 모셔다 드린 적이 있는데 네네네. 인천 항구에서 두 분이 잠깐 포옹을 하고 간단하게 입맞춤을 하더니 여자분이 막 급히 뒤로 와서 차를 타더니 조수석에 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또 뭐 계속 울고 있는데 그 남자는 보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마음 아프다. 은근히 남자가 밉기도 하고 남자는 배를 타고 가고 여자는 저렇게 그러게요. 기다리는 항구 같구나. 그래서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를 그 두 분을 생각하면서 만든 건데 그게 이제 히트를 했죠. 한 달 인세가 한 달 인세가 7천만 원. 80년대요? 80년대면 84년에 요즘 돈으로는 한 달에 3억 가까이 번 거예요. 네. 한 달에 3억 번. 말 그대로 초히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와 활동을 시작한 거죠. 아 정말 음악의 힘이 신기하다. 예, 음악이 정말 저는 제 음악을 너무 사랑해 주신 분들이 계셨지 않았으면 좀 살아가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곡은 또 심수봉 선배님 목소리로 또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영광이 바로 이거를 너무 좋아. 이 곡을 난 노래 이렇게 시킬 줄 몰라. 야,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를 심수봉 선배님 목소리를 바로 여기서 그러니까요. 한 2m, 3m 앞에서 보게 됩니다. 이 사람 너무 좋은데? 두 손을 꼭 잡았나
어, 명곡이다 이 노래. 완전 너무 명곡이다 진짜. 멜로디가. 중간에 리듬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바뀌네. 아, 그러니까요. 소리가 진짜 너무 좋다. 선배님 진짜 전성기를 되찾게 해준 노래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순간은 어떤 분이 준비하셨나요? 이번에는 제가 네. 풀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아우 아쉽다. 선생님 노래만 계속 듣고 싶은데. 제가 준비한 순간은요. 공항을 눈물 바다로 만든 순간. 와. 어느 순간일까 이게. 네, 그렇게요. 그러게요. 공항, 공항이라면은 뭐 이별이네요. 이별이죠, 이별. 네. 만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네, 네. 거의 이별이 많죠. 1992년 12월 초겨울의 어느 날 심수봉에게 유난히 시리고 아팠던 그날로 돌아갑니다. 그날 심수봉은 공항에서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오랜 벗도 남자친구도 부모님도 아니었어요. 네.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녀의 6살 난 딸아이였습니다. 선배님 뭐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 아이 아빠랑 헤어지고 네. 아이를 제가 키우고 있을 때인데 그 아이가 보고 싶다고 잠깐만 보내달라고 그래서 네. 제가 절대로 그 믿질 않으니까 네, 보낼 네, 수 네. 없다고 했는데 그러셨겠네요. 유모 아줌마가 있었거든요. 네. 그 유모 아줌마가 내가 있잖아요. 내가 애를 데리고 갔다가 내가 애를 데리고 오면 내가 책임질게요. 그래서 그 유모 아줌마 믿고 그리고 잠깐 보낸 거예요. 며칠 있다가 온다고 그랬는데 네. 그 유모 아줌마가 그쪽에서 이 돈을 받고 또 대신을 한 거야. 아무리 전화를 하고 해도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거로. 아이가 얼마나 안 돌아오고. 절망스러우셨어요. 그러니까요. 몇 년을 못, 얼마 동안을 못 보신 거예요? 6살에 헤어져갖고 14살 때 봤으니까. 어머! 그렇게 잠깐 보냈는데 8년을 못 보신 거예요? 말도 안 돼. 어린 시절을 네, 9년 네. 가까이. 네. 아유, 참. 아유. 어머나. 아유. 어머나. 예, 이런 상처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제 마음에서 씻겨나가질 않죠, 잘. 저는 그래도 이 음악이 있어서 노래를라도 부르면서 이렇게 아마 스스로가 사소연을 하면서 네, 삶을. 네, 네. 그래서 그때 뭐 그 가사가 아이아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가 부르면서 그렇게 울고 그랬죠. 그러니까 9년 후에는 어떻게 보신 거예요? 이 아이가 그때 핑클이라는 그룹에 사인을 받아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14살 때 유머를 시켜서 9년 만에 예예 목소리를 들려주고 달라 했더니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핑클을 제가 뭐 해가지고 사인을 받아서 나중에 네네. 보니까 너가 이렇게 핑클을 좋아해서 그러니까 아니 친구들이 핑클 사인을 받아달라고 하도 그래서 자기가 엄마한테 부탁을 하느라고 첫 통화를 하게 14살 때였었어요.
중간에 연락은 전혀 못 하셨는데 못했는데 전화가 자기가 와서 핑클 사인을 좀 받아줄 수 없냐고 네. 핑클이 되게 그때 저한테 이제 고맙죠. 네. 네. 나중에 보니까 할 수 없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전화를 한 게 계기가 돼서. 네. 선배님 섭섭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아니요 저 뭐 젊은이들 뭐 저 아니 근데 네. 9년 만에 날 찾은 이유가 네. 엄마 보고 싶어요가 아니고 네. 어쨌든 핑클 그래도 아이 목소리 듣고 아이가 아유, 부탁하는 게 너무 그럼요. 좋았죠. 당장 그냥 제가 사인을 받아서 예 네, 어쩌면 그런... 따님도 계기를 찾고 계셨을 수도 듣는 것만으로도 목소리를 네. 듣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네. 이제 연락도 하고 그러다가 아. 나중에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아이를 데리고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네. 또 갔어요. 그래서 아, 이제 네. 거기서 2년 동안 아이랑 있고 아, 너무 좋은 그때 예 그래도 딸하고 보낸 그 시간이 좀 너무 그 오랜 시간 동안의 그 아픔을 좀 이렇게 치유가 된 것 같고 아, 너무 다행입니다. 오늘 그럼 이 노래 네. 우리 윤아 씨께 제가 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 윤아 씨가 또 어떻게 해석했을지 궁금합니다. 아이야. 자,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떨려. 너무 고맙고 기대돼요. 긴머리나 붉어리며 공항에서 헤어졌네 웃으며 손 흔들며 떠났네 찾아갈 수 없는 곳으로 내 젊음이 통곡한 도시야 흐느끼는 모조 알랴마